간밤에 또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밤에도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보험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트래블러스 컴퍼니가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루 오리진이 처음으로 우주 관광을 개시를 하고요. 더불어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해에 이 넷플릭스는 고작 1%가 올랐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측에서는 내년에 비디오 게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가이던스는 어떻게 좀 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매출과 EPS는 어떻게 좀 집계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한국에 있는 콘텐츠 업종도 함께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7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는 사실상의 기준 금리로 좀 작용을 하는 금리인데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기 때문에 대출 우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관련된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2021년 이 13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14개월째 좀 이 금리는 동결이 된 상황인데 오늘 이 의사록에서 어떤 좀 발언들이 나왔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금리 부분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